작년에 이걸 제가 드렸던 분은 잘 맞았다.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가 오는 걸 아는 거야? 저는 그냥 예전 데이터를 옮겼을 뿐입니다. 올해는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오늘은 농축산업 관리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서 2021년도 기후 예상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농경사회였고 날씨 예측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학자들이 천문을 관측하고 그 기후를 예측을 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편하고 쉽게 또는 언제 파종을 해야 되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발전시켜 온 거죠. 그 과정에서 생겨난 통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주역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물리학과 같은 개념입니다. 천문을 관측하고 자전과 공전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24절기 태양력을 만들고 달의 움직임을 해서 음력을 만들었죠. 사실은 음력은 농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달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농사에 적합하도록 시간표를 짠 거죠. 왜 그러면 음력을 우리가 했느냐. 음력은 보게 되면 달의 중력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음력을 만들었고 계속 발전해 오면서 오온육기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통해서 기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현재 황제내경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오온육기를 연구를 해서 날씨 변동에 따른 사람의 질병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날씨 부분만 따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옛날에 황제와 기백이라는 선지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물의 이치나 이런 거를 따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할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를 현대 한의학에서는 통계를 해서 표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60갑자라고 하잖아요. 뭐 갑자, 뭐 을추 그 해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유추해 보면 예전에 60년 전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통계가 대충 나오거든요. 실전에서는 오히려 더 맞아떨어지더라. 이 자체가 터무니없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나름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일비 예보는 각종 장비와 센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적하기 때문에 단기는 잘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런 게 없었지만 그래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예측했던 비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후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농업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전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고 상당히 좀 놀랐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상당히 정확도가 높았다.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100%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 맞았어요. 제가 오온육기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9년도예요. 그때 오온육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람이 엄청 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해에 아시겠지만 2년 전에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잖아요. 한국 평균으로 봤을 때 보통 한 3번 정도 간다고 하는데 8번 왔어요. 강풍 피해도 심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2020년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작년 1월달, 2월달에 표를 받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처음 할 때는 많은 분들한테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소수의 지인들하고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저희 그 영상에서도 보면 인터뷰할 때 우리 과수 쪽에 제가 비가 많이 온다라고 3월달에 말씀을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을 한번 뒤집어보면 차가우면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봄에 기억나세요? 막 바람 엄청 심했어요. 봄에 나무가 뽑힐 정도로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고 그리고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름에 제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54일이 왔잖아요. 그때 큰 비가 11시 30분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서부의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하는 기상특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이 건조하면서 춥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역시 지금 현재까지도 건조하면서도 쌀쌀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수가 맞았어요. 그럼 2021년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021년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화두가 냉입니다. 냉. 차가움. 예, 이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1기, 초지기 1기에서 1월 8일서부터 4월 4일 정도인데 이거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략 이 시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쌀쌀한 바람, 바람이 올해 엄청 봄에 불 겁니다. 이게 아마 4월 중순 까지 갈 건데 걸음풍목이란 말이에요. 걸음풍목이 두 번 겹쳤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난데 음의 기운, 겨울에 있었던 차가운 기운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꽃샘 추위가 좀 심할 것이다. 4월 중순까지 이때는 때늦은 비도 좀 오면서 그게 잘못하면 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냐? 과수하시는 분들. 노지 작물 하시는 분들은 올해 특히 동해 예방, 냉해 방지에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과수를 놓고 봤을 때 대충 흐름을 보면 원래 매년 6월 달에 내년에 쓸 꽃눈을 생성을 하기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너무나 긴 비가 왔고 그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지고 햇빛 양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아마 꽃눈을 제대로 맺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올 겨울이 또 추웠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잎들이 전부 낙엽이 졌어요. 조기에. 그러다 보니까 수확 후에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무는 이미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 봄에 날씨가 추우면서 꽃샘추위가 오면서 바람이 심하게 분다라고 하면 나무에는 일종의 타격이 더 심하게 온다고 봐야 됩니다. 꽃눈을 맺지 못하면 결국 수확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한방매화와 이 한방칼슘 플러스 두 가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일기예보를 보시면서 만약에 내일 갑자기 일교차가 심하게 떨어진다. 꼭 영하가 아니어도요. 사실은 일교차 큰 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 기준이 한 15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 20도로 가다가 5도로 떨어지면 15도 이상이죠. 그럼 영상이지만 냉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게 올 때는 그 전날 낮에 따뜻할 때 연면살포를 통해서 얘네들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꽃샘추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온화한 날씨에 적절한 비가 내리는 환경이 되니까 모든 만물이 이제 영양 관리 찾아가겠지만 이 전까지 관리가 실패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기는 태음부터 비가 수시로 내리고 한기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따뜻한 개념보다는 좀 냉한 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4기가 중요한데 이때가 이제 장마철과 모든 것들이 이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다 그랬어요. 전체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예전에 일교차 심한 날이 이 기간 중에 뭐 한 3, 4번 왔다면 이거는 뭐 7, 8번, 10번까지도 올 수 있다. 이 정도 좀 횟수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천이라는 건 땅으로 내려오는 기운이고 여기 보면은 제천이라고 있어요. 태양한수 제천. 추운 기운이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중간에 만나게 되면 스모그가 많이 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월달 정도 되면 안개가 좀 자주 끼고 그 다음 미세먼지가 발동이 많이 걸릴 거다. 하늘이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휴일인 오늘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중서부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채광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아, 채광량과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채광량이 떨어지면 수확량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대기 불안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태음습토와 소양상화. 소양상화는 뜨거운 걸 얘기하는 거고 태음습토는 차갑고 습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 뜨겁고 하루는 막 뜨겁다 갑자기 열대성 기후 좀 폭우가 확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일교차가 아주 심하고 변화무쌍한 날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조숙현상이 와요. 특히 과수들. 과수들이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기 전에 깔을 내고 당을 높이고 하는 그 상황은 일교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당도도.
아침 저녁으로 막 일교차가 심할 때 얘네들이 그 숙성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일찍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조기 성숙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과과체 크기 전에 익어버리는 상황, 특과나 대과가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과 같은 경우, 배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과수는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렵죠. 네. 과수는 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1년생 하는 것들은 여기 보면 작물은 저지대에 심고 일찍 심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추웠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심어서 최대한 키우는 기간을 늘리고 기후 이상이 생기기 전에 빨리 수확을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조기 저지대 따뜻한 데 심고 일찍 심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 이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늦여름과 초가을에 성숙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특히 이제 과수 쪽에서 좀 한 거고, 오히려 포도나 이런 데는 괜찮겠죠. 거기는 항상 깔하는 게 핵심이라서 올해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깔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고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과수는 조기 성숙이 되니까 과 키우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초기, 3기 이때 날씨 좋을 때 최대한 해야 된다.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7월 20일서부터 8월 말까지 계속 흐리고 비만 온다 그랬거든. 큰 비가 온다 그랬거든. 그럼 그때 착색할 시기인데 착색이 어려워지죠. 그럼 이렇게 되면 2020년 비가 많이 오니까 햇빛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뭔가 관리를 하고 싶어도 비 오니까 뭘 할 수도 없고 약을 쳐도 씻어 내려갈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을 때 최대한 영양 공급을 해서 얘네들한테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잘 해야 된다. 그때는 힘드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는 조기 성숙이 또 문제예요. 일교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겨울이 이제 양명조금. 양명조금이라는 거는 건조하면서 춥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키우는 것들은 빨리 이제 고사될 확률이 높아요. 추위가 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산간지역 고지대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심어서 최대한 수확기간을 늘려서 쓰고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올 겨울이 문제죠. 태양한수, 태양한수 이거는 엄청 춥단 얘기예요. 추위 플러스 추위인데 그동안 잘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추위와 동파, 동해 추위, 온 세상이 얼어붙는다. 올해보다 더 추운 건가요? 올해 지금 20도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잠깐 오고 끝났잖아요. 네. 올 겨울은 이게 그냥 끝까지 몇 배로 길게. 겨울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엄청 에너지가.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기름 소비가 많죠. 그래서 시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기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 들어오거나 열을 떨어뜨리는 것들 다 메꾸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시설 하우스는 그나마 좀 타격이 좀 덜한 한 해인데 노지에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한 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 거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다는 거는 조기 성숙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경고를 해요. 올해는 작년처럼 뭐 큰 비가 내리거나 장마가 길게 오는지는 않은데, 오히려 하루는 비가 확 내렸다가 그 다음날 쨍 해서 막 뜨거워졌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비 확 내리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너무 막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노지 작물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뭐 장마철에 장마 비는 오겠지만 작년과 같은 이런 발생하진 않을 거고, 대신에 게릴라성 폭우 그런 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가을에는 쌀사람이 일찍 밀려오기 때문에 노지 작물들은 빨리 말라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겨울에는 엄청 춥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냉이 지배하는 한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옛날 고서에 나와 있는 거를 신축년일 때 해당되는 사항을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이럴 것 같다라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현재 적용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네. 오늘날 같이 뭐 과학적인 뭐 일기예보 없잖아요. 시스템이나 뭐 인공위성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과거에도 농사들은 잘 지어왔죠. 네. 네. 그 옛날 어른들의 네. 경험이 담긴 그 데이터다. 데이터를 가지고 네. 신축년에는 이랬다. 거의 몇천 년이 쌓인 데이터거든요. 다른 형태의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되겠잖아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일기예보도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지금 말씀하신 5운 6기 이 기후 예상도를 통해서 보시고, 그렇죠. 보다 이제 자세한 상황들은 일기예보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복합관리죠. 복합관리. 네.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도 같이 병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일기예보가 사실 실증으로도 중요한 거죠. 네. 큰 그렇죠. 틀에서 아, 저 멀리서 뭐가 온다라는 걸 알아. 근데 언제 올 거냐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그렇죠. 수가 있죠.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이런 질문 가지실 수도 있어요. 기후 변화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 이상 증상들이 막 있는데 과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것들이 맞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들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온난화 원인으로 해서 정도가 심해지는 거는 맞아요. 자전과 공전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게 제일 크고 그 깊이를 더 깊게 강하게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내는 거는 온난화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큰 틀은 같으나 거기서 더 파괴적이냐 덜 파괴적이냐는 기온난화 때문에 더 파괴적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 자료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를 절대적으로 뭐 맹신해서 이거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안 되고 큰 네. 그림을 그렇게 잡으시면 그, 이렇게 알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랑 또 다르니까. 작년에 그 포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저 이거 미리 알고 계신 분은 좀 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배수 정비도 하고 물 더 잘 빠지게 하고 네. 이런 거 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그분 사례들도 채널 내에서 참고해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에 이걸 제가 드렸던 분은 어우 잘 맞았다. 이걸 보신 분들 제가 드린 분 댓글 좀 달아 2020년 이거 제가 나눠드렸었는데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가 오는 걸 아느냐고. 저는 그냥 예전 이 데이터를 옮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요거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